윤 정부의 친원전 기조에 힘입어 원전 수출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작년 이집트 엘바다 원전 수출에 이어 루마니아에 원전 설비를 수출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번 수주 규모는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루마니아에 3중 수소 제거 설비를 수출합니다. 이 설비는 중수로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되는 방사선 물질, 3중 수소를 포집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수주 규모는 단일 설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2,600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루마니아에 수출한 전체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루마니아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에게는 많은 원전 기자재 업체들에게 수출 일감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이번 계약이 미래에너지 기술협력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Relația pe care o dezvoltăm astăzi, pe care începem să o dezvoltăm astăzi, este o relație care se va extinde în zeci de ani, dacă nu chiar și mai mult, putem vorbi chiar sute, depinde. 앞으로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2조 5천억 원의 설비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에서 원전 기술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의 수주전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유럽 원전 시장에서 설계, 조달, 시공 일체를 한 번에 수주한 첫 사례인 만큼 이번 사업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유럽 지역 원전 EPC 사업에 최초로 진출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루마니아 후속 사업뿐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 그리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교두보가 될 것으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이후 원전 생태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에도 기대가 높아지며 원전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